초대형 인공 서핑장이 시흥 MTV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길 수 있어 수도권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MTV 내 조성 중인 천단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변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조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드 위에 몸을 맡긴 채 파도를 타는 서핑 선수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멋진 묘기를 선보입니다. 시화호 거북섬의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개장했습니다. 총 면적 32만 5,300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5배 크기. 8초에 한 번씩 최대 2.4m 높이의 파도가 치면서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웨이브파크는 사계절 내내 수온이 15도에서 17도를 유지하면서 1년 365일 서핑이 가능합니다. 국내 서핑 문화는 선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심 속에서 언제나 야간 서핑까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0번의 파도를 중급자들과 상급자들과 초급자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화 MTV 거북섬에는 아쿠아펫 랜드를 비롯해 서해 자연환경과 첨단 산업이 함께하는 첨단 복합 산업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이번 웨이브파크 개장과 연계해 시화호 주변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시흥시는 전망했습니다. 거북섬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월곶까지 10km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대부도까지 이어지는 또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습니다.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장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서해안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웨이브파크 인근에는 오는 2025년까지 560객실 규모의 호텔과 해양생태과학관, 대관람차, 컨벤션, 마리나 항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